경북 북부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온 안동 MBC가 어느덧 창사 4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닷새 동안 준비했는데요. 첫 순서로 근대화의 상징인 60~70년대 주요 건설 현장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1966년 11월, 영주 시민과 학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기관차가 영주역으로 진입합니다. 김천에서 점촌을 지나 영주까지 이어진 115km의 경북선이 이날 개통하면서 근대화를 향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가 경북 북부에서도 첫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이후 경북선은 강원도 석탄 수송의 핵심 노선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중앙선이 교차하는 영주가 철도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10년 뒤인 1976년, 박정희 대통령과 3부 요인이 총 출동한 가운데 저수량 12억 톤, 초대형 안동 다목적댐 준공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안동 생기고 아마 그만한 인파가 몰린 적은 처음이 아니었는가. 뭐 경호상의 문제였겠지만 이 쇠붙이를 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시기에 다 벗고 심지어는 이 목표를 떼고 간 학생들도 있었어요. 연인원 250만 명이 투입되며 소양강댐과 함께 한국 토목 역사를 다시 써내려간 안동댐은 충주댐, 대청댐과 더불어 현행 4대강 수자원 관리체계에 초석을 다지고 이후 구미와 대구, 마산 등 영남권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를 책임지는 근대화의 샘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다시 10년이 흘러 86 아시안게임 개막을 한 달 앞둔 9월, 낙동강 중상류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낙단교가 마침내 개통됐습니다. 상주 낙단과 의성 단밀의 앞글자를 딴 이 다리는 고단했던 근대화 역사를 상징하듯 계획에서 완공까지 20년 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